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위해 다윗 왕을 찾아가는 나단과 밧세바.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 말씀. 그때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왕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하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곧 왕에게 가서 대왕이시여, 왕은 전에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왕과 말하고 있을 때 나도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지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왕의 침실로 들어갔는데 왕이 노쇠하였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왕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때 밧세바가 몸을 굽혀 절하자 왕은 무슨 일이오 하고 물었다. 그래서 밧세바가 대답하였다. 대왕이시여, 왕은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시겠다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미 아도니아가 새 왕이 되었는데도 왕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가 소와 양과 살진 짐승을 많이 잡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을 잔치에 초대하였으나 왕의 아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지 왕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왕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왕이 돌아가시는 즉시 죄인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하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은 예언자 나단이 왕을 뵈려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단은 왕 앞에 허리를 굽히고 절하며 말하였다. 왕이시여, 왕은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아도니아가 소와 양과 살진 짐승을 많이 잡아 잔치를 베풀고 왕자들과 군 지휘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초대하여 지금 그들은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분하야와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왕이 지시하셨습니까? 왕은 어느 왕자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지 아직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단은 밧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된 사실을 전하며 밧세바에게 다윗을 찾아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을 촉구하라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아도니아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순종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